2019년도 사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비례 제어기가 20도에서 100도씨까지의 범위로 온도를 제어한다. 그런데 이게 4에서 20mA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제어기 이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100에서 20을 측정을 해가지고 전류 신호를 20에서 4만큼 나왔을 때의 이득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야말로 5분의 1이니까 0.2, 1번이 답이겠죠. 이거 단골 문제 아닙니까? PED 제어기에서 비례 미분인데 입력 에러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가 0이었다가 1로 바뀌니까 미분에 의해서 1만큼 증가를 하고, 그리고 비례에 의해서 쭉 가다가 이 1이라는 시점에서 다시 기울기가 0으로 바뀌니까 미분에 의해서 1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이 비례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는 답은 3번이다 이거죠. 안티 리셋 와인드업, 무슨 뭐라냐면 리셋 와인드업이라는 것은 적분 동작에 의해서 밸브가 풀로 열렸을 때 적분 동작의 그 적분 오차를 누적해 가지고 이 누적 오차가 풀릴 때까지 동작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제어 성능이 저하가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브가 풀로 걸렸을 때는 적분 동작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티 리셋 와인드업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자, 그래. 제어기 출력이 한계에 걸렸을 때다. 오케이. 적분 동작 때문에 생겼다. 그리고 설정치가 갑자기 크게 변해서 공정이 다 열려버려서 그때 와인드업이 걸렸을 때의 문제다. 옵셋을 없애는 동작은 이 리셋 와인드업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 2차계의 주파수 응답이 있는데 감쇄 개수가 0에서 1보다 작고 거나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관계없이 항상 90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거는 우리가 2차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요 감쇄 개수가 0.8이냐, 0.4냐, 0.2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상도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하는데 그때에 항상 요 지점을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지내는 점이 몇 도냐? 그게 마이너스 90도고, 이 90도가 되는 요 지점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2차의 위상각을 구할 때요 식에서 보면 1 마이너스 타우 제곱 오메가의 제곱 분의 2 타우 2타 오메가의 탄젠트의 역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분모가 0이 된다 하면 이게 무한대가 돼가지고 90도가 되는 거거든요. 탄젠트 90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분모가 0되게 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저 타우 오메가가 1인 1번이 답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알수 있다. XYS가 이렇게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얘가 S분의 4일 때의 최종 값. 그러면 S 제곱 더하기, 여기서 직접 하시죠. 예. 여기다가 이 XS 대신에 S분의 4를 넣고, 이거 최종 값이니까 S를 곱해서 S를 0으로 보내면 SS 없어지고, 여기 0 넣으면 없어지고, 4분의 10 곱하기 4니까 444 없어져서 답은 10이 나온다 이거죠.